캐논 EOS 750D는 와이파이와 NFC를 탑재하여 스마트 기기와의 빠른 무선 연동, 사진의 공유,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카메라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NFC를 활용하여 750D와 스마트 기기를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번은 수동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지만 이후에는 NFC 접촉만으로 간단하게 카메라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NFC 단자를 접촉하게 되면 곧바로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며 카메라와 스마트 기기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완료된 상태에서 원격 촬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에서는 카메라의 기본적인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먼저 메뉴에서는 화면 회전 잠금, 원격 라이브 사용하지 않음, 설정 등의 기능이 있으며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초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EF 모드 등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초점, 이렇게 초점을 조금씩 수동으로 이동할 수 있거나 혹은 터치로 곧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와 EF 모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버튼이 반셔터가 있으며 화면 터치를 이용하여 초점 영역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반셔터, 기본셔터, 그리고 반셔터 후 자동 연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내부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이미지를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원본 전송 혹은 등급을 매기거나 삭제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갤러리 화면에서 전체 선택 후 저장 혹은 한 번에 여러 장씩 삭제하여 카메라 상에서 보다 더욱 빠른 카메라 내부 이미지 관리가 가능합니다.